예민한 성격에 관한 거죠. 예민한 성격은. 그래서 누구나 타고난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더 예민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혈액형별로 성격이 있죠. A형이 뭐예요? A형이. A형. 청성여자. 네, 청성여자. 소세지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많고. 여기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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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십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많고. 네. 그다음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많고.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아니 무슨 뭐예요? A형. A형은 지지지입니다.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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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A형. 트리플 A형입니다. 트리플 A형 정말 정말 그냥 소심하다 못해 그냥 예민하고 어디 놀러 가면 잠을 못 자요. 환경이 바뀌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실은 대외여행을 좀 못 가고 있어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LG 다닐 때 이제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먼저 이제 자세를 잡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무님이 딱 들어와서 옆에 딱 서. 미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무님이 한때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나보다 더 먼저 왔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정말 진짜 그거 그 정도로 예민한데 지금 여러분 여기 유태우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원래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웃음치료를 도입해가지고 암 환자들을 치료한 분이에요. 네, 정말 원조입니다. 병원 웃음치료사의 원조예요. 네, 원조예요. 그래서 그 웃음치료하는 간호사가 이임선 간호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격증 딴 그 1호예요. 1호. 1호 자격증이에요. 그 지금도 이임선 간호사가 수간호사인데 무슨 치료를 암환자한테 지금 하고 있어.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해져가지고 이임선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웃음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죠. 웃음의 어머니. 근데 이 유태 박사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야 이거 약으로만 치료하면 오히려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 없이 한번 치료해보자. 그래서 몸과 마음 치유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전치는 전혀 약을 안 써요. 오로지 훈련에 의해서 극복 훈련에 의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효과를 봐서 굉장히 많이 찾고 그다음 유튜브 방송으로 정말 여러분들 유태우 박사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정말 정보의 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강의를 참 많이 듣고 오늘 제가 너무 저만 알기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예민한 성격에 한번 맞서보는 지금 유태우 박사님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라 그랬죠? 반대로. 여기 중에 뭐 질문하는 거 못 견디는 분 있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이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하죠. 유 선생님 같은 거 어떠세요? 남편이 많이 어지러운 거 막 이렇게 정리가 된 거 봐요 못 봐요? 그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네. 존경하시네. 그 훈련 필요 없어. 오현 선생님 어떠세요? 나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날 그걸 터득이 되더라고요. 터득이? 아니 터득.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내비둬서 줘야 돼요. 네. 남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남편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 편한 거. 마음 편한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게 틀려도 마음 선지는 저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예민하지 않다는 거야. 예민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대요. 자기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집에 가도 뭐 안방도 부인이 다 차지하고 뭐 자기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하고도
그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권해주세요. 우리 김용 강사님도 남군님 저 중국 그 공명에서 일 열심히 해서 지금 월급 따박따박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여기 따박따박 또 임원이시여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요. 따박따박 보내주는 그 보내준 그분 저 사무실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예, 마련해 주세요. 나중에 다 갖게 되더라고요. 네, 다들 결혼한 사람 하나 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이 아니라니까 집이 아니라니까 집이 아니고 박해. 아유 안돼야 집에 됐어. 저는 다행히도 정말 여기 연구소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기 나와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마실 때가 너무 행복해요. 혼자만의 공간. 네, 혼자만 있을 때 이 행복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참 저 나이 때는 정말 퇴직하고 막 밀려나고 막 이런 때예요. 지금 막 친구도 지금 뭐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문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요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좀 어떻게 길을 좀 알려달라 막 이렇게 상의해서 저는 어떻게요? 저는 LG전자 그만두고 산전수전 공중전 뭐 망해도 보고 뭐 일어나도 보고 뭐 넘어져도 보고 굴러도 보고 다 해봤잖아. 해봐가지고 정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박박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네, 우리 한수환 박사님, 우리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승님한테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한수환 박사님이 마련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수환 박사님 마련해 주셔서 과언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샤이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냥 처음 만나면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떡하지 하다가도 또 때로는 저지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과감하게 몸을 던져버려요.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사촌 형이 사촌형이 그 냇물에 가가지고 저를 가운데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엄청 마시면서 허우적대면서 막 헤쳐나왔거든요. 헤쳐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형님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 형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형님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물을 많이 먹여주셔가지고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좌우명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 저질러 놓고 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질러가지고 수습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그거를 좌우명을 정했어요. 일단 그 정말 파도 치는 바다에다가 몸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든지 해결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에 폭망하고 또 그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또 공황장애가 환자가 돼가지고 정말 자살하려고 했어요. 우리 정말 황수원 박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3년 동안을 봉사하면서 나 자신을 집어던진 거예요. 복지관에 집어던져 또 동네에 집어던지고 또 거리에다가 집어던져서 거리에서 막 무슨 막 거리에서 막 미친놈처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파출소에서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네 정신병원에서 잡아가고 간신히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창문 넘어서 막 나와가지고 그때 못 나왔으면 지금도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당연히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면 그 예민한 성격이지만 정말 힘든 성격이지만 자신을 집어 던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던져라. 자신을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더 던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에 도전하라. 두려움을 회피하면 할수록 더 두렵습니다. 두려울수록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또 미루는 성격이 또 있어요. 네, 뭐, 지금 성적을 좀 빨리 채점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오늘 지금 데드라인인데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뭐 자신을 집어 던지니까 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어 던지십시오. 여러분도 그리고 우승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 돼요. 불평의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만 나와요. 짜증의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짜증만 나와요. 감사의 바다에 던지세요. 희망의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고 배움의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실 때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갈등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예, 다음 주에 나오시겠죠? 예, 하여튼 우리는 자신을 던져야 돼. 도전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아 믿겨라! 운명아 믿겨라! 나는 나간다. 예, 운명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